안녕하세요.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 오늘은 참으로 야시장 아니다. 플리마켓이라고 벼룩시장이죠. 오래간만에 벼룩시장 잠깐 들릴 거고, 또 맥도날드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맥도날드에서 안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에서 간편하게 맥모닝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죠. 또 말보 케이브 가게 됐는데, 어제 제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말보 케이브에 장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어 뭐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잡으러 도전할 거고, 잡고 구워 먹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금 있다가 맥도날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밤에서 제일 큰 맥도날드죠. 제일 최신형이라고나 할까? 탭. 뭐야? 오늘은 간편하게 소세지 맥머핀. 안 보이, 초점이 안 잡히네. 오래간만에 안에서 먹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생이랑 예, 지금 이제 그 캐릭터가 Two sausage muffin, two hash brown, two medium orange. Ketchup inside or there? No. How many? Four. Four ketchup? Okay. Yes. How about one, one. Okay. Can I flip this? Because we're gonna sanitize. 고생많이 받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땡큐. 오늘은 간편하게 맥모닝이죠. 그리고 감자 해시브라운. 감자 튀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아침은 요거예요. 요거 은근히 맛있어요. 아침은 오렌지 주스. 되게 맛있어, 감자. 소리 들려요? 아까 안에 식당은 먹는데 저기는 안 먹더라. 그 야시장, 그 새벽시장 왔는데 거기는 케이블 소세지 치즈, 이게 다네요. 아침 지금 비싼 것 같다. 6불. 밥이 6불인데 근데 이제 좀 컸으면 거기 가서도 꼬치 먹어야지. 저는 먹방 같은 거 잘 못 사고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설명 못 하고 그냥 내 먹고 나갑니다. 간편하게 아침 먹었네요. 맥모닝 오래간만에. 지금 또 쉬는 날인데 피곤하게 오늘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7시 30분이에요 자 8시인가 10시인가까지 참으로 벼룩시장 오픈한다니까 한번 거기도 촬영해 볼게요. 자, 이제 바로 그 플리마켓 출발할 거고,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레드불. 언제나 주말, 매일 아침은 저는 레드불이죠. 자, 그럼 좀 이따 뵐게요. 자, 여기 벼룩시장 왔어요. 벼룩시장. 이곳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개인들이 파는 곳이에요. 중고 같은 거. 내가 뭐 필요 없는 물건들 있으면 다 갖다 놓고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이 벼룩시장. 제가 여기 전에 여기서 굉장한 거 하나 구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나무? 구독자가 요청한 건데 그 쉘혼이라고 설아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부는 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아무리 구해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 참으로 야시장이 없어져서 여기 혹시 있나 한번 와본 거예요. 형 프레시 필요 없어? 프레시 좋다. 싸네. 아 이거 여기는 그건 없어. 이거 그냥 쓸만한데 20불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은 거 좀 얘기해. 와. How much the fun? Those are hand sanitizer. Right. And have you been drawn? Hmm? Yeah, that's a Mavic Pro. How much this one? I'm selling 700 without the. Without iPad. It comes with the two extra battery and the remote.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450. It's a trolling motor. Electric, for the boat. Yes, it uses the marine battery. Yeah. Oh, nice. Free speed, sir, with lights. Oh. It has lights. Oh, shit. Nice. I ordered an inflatable boat also. It's gonna come in 2 weeks. Oh, look, there's a lot of toys. There's a lot of toys. Pick one. I'll get you one. Okay, we'll walk around. You want toys? How much this? $15. $15. Ah, yeah. You still doing this, huh? Yeah. No more Chamorro Village? No more. Not even April? We don't know. We cannot. It takes so long, that one. Three markets and no one, nothing. Only food only. Oh, yeah. I don't like there. Yeah. 형, 이게 형 필요한 건데? Light. How much this one? I give it 15. I tell the 20. I give it 15. 20불인데 15분에 준대. 나 얘 알아. 형상, can you buy one? Yeah, why you talking to me? Yeah. I got the 20, okay. Yeah, this one good. 이게 형 집에 살 때 라이트 필요한 거야. 라이트, 우리 집에 그냥 라이트 없어. 이게 바로 앞에. 내가 사는 게 이거였어. Thank you. 라이트 하면 뭐, 이렇게 하면 갈색이 보이는 거야. 좀 어두울 때 밝게는 얼굴이 강조가 되지. 지금 여기 참으로 야시장 아니다 플리마켓 벼룩시장 여기 왔는데 느낌이 옛날보다는 좀 적지만 코로나 없어진 것 같네요. 여기는 느낌이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하네요. 마스크 쓴 거 빼고는 특이하네. 저는 야채보다 약간 전자제품 프레쉬. 제가 사야 될 게 정글칼 마체비라고 정글칼 아시죠? 그거 도요다 자동차에서 스프링 빼갖고 만든 마체리가 그렇게 튼튼해요. 그거 하나 사고 싶어 갖고 왔는데 없네. 자, 요 크리스 바베큐 한번 왔으니까 먹으러 왔는데 줄. 지금 거리가 한 40m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줄이 이게 그 6피트 그 안전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지키고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희 다 이런 여기서 이 정도씩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했어요. 아까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9시 3시간
동안 플리마켓이랑 뭐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했네요. 이제 요것만 그 닭꼬치랑 돼지꼬치만 사갖고 바로 그 말복해이브 갈 거예요. 낚시하러. 꼬치 6개에 10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30분 이상을 기다린 것 같은데. 평소 같았으면 전 여기서 안 먹고 사람 없는 데서 먹는데, 구독자들, 밤 아시는 분들은 크리스 유명하죠? 그래서 대리 만족이잖아요. 아는 곳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기다린 거예요. 너 크리스 바베큐 스페셜. So what's your barbecue pork? Six pork. Six pork.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왜 일단 와서 pork? Six pork. 이것도 맛있는데, 제 공항에서 일할 때 아로스칼도라고 처음에 이 발음을 못했어요. 아로스칼도 되게 많이 먹었죠. 한국에서는 약간 닭죽 같은 느낌? 근데 타바스코 뿌려 먹으면 맛있다. Thank you. 드디어. 아 이거 기다리냐고 뒤통수 다 탄 것 같아. 살 탄 것 같아요. 이 전주 저번주에 자동차 레이싱 하는 거 찍으러 갔다가 지금 여기 어깨 보이나? 껍데기 다 벗겨지고 있어요. 탈피 중인데 또 그러네. 뒤통수 뜨거워 죽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출발할게요. 케이브 입구 들어가는데, 자 이게 딱 좋은 예예요. 차 한 대 보이죠? 창문 다 열어놓고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죠. 그렇지만 전 오늘도 차 타고 들어가죠. 자 이게 오늘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강한 직익 낚싯대를 갖고 왔어요. 휴대용 직익 낚싯대랑, 제가 예전에 잊어먹었지만 이거는 두 번째, 걔가 아빠라면은 요거는 할아버지라면 요거는 아들, 흔히 갖고 다니는 게 애기죠. 자 요거 반스탈 VR200 알루미늄, 항공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비행기용. 튼튼하고 녹도 안 쓸고, 근데 무식해요. 이걸로도 상어 많이 잡았어요. 이게 40파운드짜리 모노. 근데 어제 이거 줄 땡기다가 이거 보일라나요? 여기 멍든 거? 이걸 쫙 땡기다가 튕기면서 팍 부닥켰는데 여기 멍들었어요. 손톱에. 이게 찍히지 않은 게 다행이죠. 야외에서 옷 갈아입고 계시는 둥글개님. 내 얼굴은 내 얼굴만 나가면 된다. 밑에 끝 나가야 되는데. 아, 내 얼굴 맞아. 저 위로만 나가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장어가 있대요. 물고기가 있어. 있잖아. 응. 이게 진물이지. 봐봐. 후레쉬 붙여봐. 그거 내 거지. 어. 그렇게 붙여봐. 줘봐. 어 있네. 응. 민물 아니야? 이거? 민물이야. 바닷물이야 민물이야. 민물. 물고기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물고기가 사네. 됐다. 응? 나 찍고 있어. 나이트 켜봐. 나이트 켜지 말고. 뭐야? 방금 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뭐 이상한 건데. 메기 장어 아니잖아 이거. 그런 거 비슷한 거다. 꼬랑지는 특이한데. 물고기 잡았어. 여기 물고기 살고 있었어. 말복 케이브에서 장어는 아닌데 뭐 이상한 애 잡았어요. 그럼 뭔 고기지? 확인할 수 있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꼬리가. 메기도 아니고
애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구나. 우선 뭐 애기니까 놔주죠. 살던 길. 저는 오늘 목표가 장어니까. 뭔가 잡긴, 뭔가 잡긴 잡았어요. 한 마리. 장어가 근데, 장어 잡을 거예요, 장어. 물고기. 어, 이거 뭐 얼굴만, 캐스퍼예요? 얼굴만 떠 보이는 것 같아. 물고기 잡았는데, 한 요만한 애. 요만한 애였어요. 이 정도? 근데 뭐,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메기가 아직 안 보여. 그 장어가 안 보여요. 장어. 잡아야죠. 꽂혀있어. 여러분, 아까 플리마켓에서 산 거. 크리스 바베큐. 넣어놓고, 낚싯대 던져놓고 지금 그냥 꼬치 먹고 있어요. 아까 사온 크리스 바베큐. 맨날 이렇게 태워서 나와야 돼. 가재. 장어도 있었어요. 근데 새끼 장어. 와우. If baby. Oh, wow. Wow. Yeah, nice. Wow. Good job. Wow. 높은 데서 비가 내린다. 해, 형, 빨리, 빨리. Right, 여기 팀인데, 여기. 형, 여기서 뛰어야지, 여기 위에서. I'm new. Just jump towards the right triangle. 여기. Just remember, like you're about to. 형, 여기서 뛰어야지, 여기. Hold your legs right, you're about to sit, and then arms out. Did you see your arms out? It's pretty deep. Like here, let me show you how deep it is. I'm like probably 5'5". Okay. 하나, 둘, 셋. 아, 뭐야. 나 배터리 없어. 하나, 둘, 셋. 아! 점프 뛰는데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어, 그 앞에 좀 더 둬야 되나, 이거? 오케이, can we go? 와우. 와. Okay. I'm still touching bottom, but only slowly. No, you have to just tuck your knees into your chest and hold out your arms. 야, 나는 몸무게. I don't have that skill yet. 나는 몸무게 많이 나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나왔다. 와. 와. 아이씨, 끊어졌어. 아이씨, 끊어졌어. 아. 저거, 아, 빨리 잡, 못 잡아. 채 같은 거 있으면 잡을 수 있어. 작살이 없잖아. 칼도 없고.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아, 그렇지. 절로 갔다. 어, 거기. 우와. 아, 이게 끊어져. 그러니까. 아, 절로 가봐봐. 어. 와, 씨, 저기서 나왔는데, 여기. 어. 근데 지금 절로 갔어. 잡아봐. 아, 지금, 좀, 이거 안 지켰을 것 같은데? 지켰지. 여기서 나왔는데. 저쪽으로 왔어, 저쪽으로 지금. 별로 이거 타고 저쪽으로. 아, 안 물어, 이제. 어. 벽 중에 이 돌 밑에 들어가 있어. 자, 이거 잡았다 놓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굴 안에 들어간 거 다시 꺼냈는데 이거 다 끊겼어요. 끊어졌어요 결국. 근데 여기가 다 갈렸어요. 잘 보일라나? 그 줄 이게 40파운드 짜리인데 결국에 꺼내갖고 했는데 뭐 내 아무것도 없어서 뭐 잡을 수가 없었네. 놓쳤어요. 다 꺼내놓고. 아쉽네. 이제는 입질 안 할 것 같아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음 기회 한 번 더 오죠. 아, 아쉽게 놓쳤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제대로 준비하고 와야겠어요. 요번에도 좀 했는데 너무 제가 장어를 무시했었나봐요. 그 리드라인을 좀 더 튼튼한 걸로 했어야 됐는데 진짜 커요. 이무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자, 그러고 저번에 탈 탔다는 거 보이시나? 껍데기 벗겨지는 거 보이세요? 이야, 저번에 이 말복잎 저기 클리프에서 낚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대로 탔어요. 이번에 껍데기 다 벗겨져요. 자, 여기 그냥 온 김에 여기 경치 좀 한번 보러 왔는데, 자, 아까 그 장어가 두께가 거짓말 안 하고 얼굴만 이만했어요. 얼굴만 이만했어요. 이만했어. 그리고 몸 길이 이 정도. 제 머리에서 허리 정도? 이 정도?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아쉽게 놓쳤어. 다음번에 한번 또 잡으러 올게요. 다음주는 뭐 작살 아니면은 다른 거 할 거고, 그 다음주나 하여튼 뭐 날 잡아서 한번 다시 잡으러 올 거예요. 자, 여기 크랩데드라고 예전에 본토에서 제가 맛있게 먹던 뭐 주시엔 뭐 있는 하덴 주시인가? 하여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처음 와봤어요. 형이 맛있는 거 사준 데서 오늘 같이 움직인 형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가격이 싼 건 아니네요. 한번 와본 거니까. 여기서 인기 많은 게 요거는 둘이 먹는 데는데 둘이 먹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요게 둘에서 세 명 정도면 충분히 먹을 것 같고, 이거는 얘네 말로는 다섯 명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네. What's gumbo? Gumbo is a stew. What kind? Like a stew. Chicken, sausage, potato, red and bell pepper, onion. Okay. 자, 요게 크랩 잘라 먹는 거. 가위. 이거는 손가락으로 요게 이거 뭐야? 이거 긁어 먹는 거. 그리고 장갑 끼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이거 음식 흘려서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One more, okay? Yeah. I order the two right, right? Yes, sir. 3인분 되겠다, 3인분. Here you go. How about the dressing where I go? Is there? No, I'll give you. I just leave it here? Yeah, yeah. There you go. I'll get you one, okay? Thank you. 여기가 스노우 크랩이고, 요거는 뭐야, 그 있잖아요, 그거 새우 같은 거 가재인가? 해간. 그리고 이거 새우, 감자, 옥수수, 뭐야 또 여기 애기 오징어 이렇게 있어요. 밥. 자, 이거 맞아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생방송도 해보고 있어요. 나디아 큐님이 헉 전대요 키우. 그리고 먹어봤어요. 담배연기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맞진 않네요. 바닥에 흐르고. 나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요거 새우, 요 쭈꾸미, 옥수수, 소세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자, 이제 밥 먹고 나왔어요. 처음 와봤는데 느낌은 얘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라스베가스 있을 때 하덴주시라고 했었나? 약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게 있는데 여기 크랩데디 느낌만 똑같고 맛은 틀려요. 저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뭐 나쁘진 않은데 가격 대비 뭐 맛이 좀 정확히 느껴지질 않네요. 저는 미식가도 아닌데 그냥 식감만 따지는 사람. 자, 하여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